검은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달려오더니 멈춰있던 차량을 강하게 들이받습니다. 충격으로 차량의 앞바퀴가 빠져 도로 위를 나뒹굽니다. 지난 25일 저녁 8시쯤 서울 논현동에서 50대 남성 A씨가 대리주차를 위해 대기하던 고급 외제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대리주차 직원이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A씨는 사고를 낸 뒤 오히려 피해 차주에게 언성을 높이는 등 화를 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더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러면서 내가 이름 숙제만 되면 사는 사람이라고. 피해 차주에게 소리치던 A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를 보자마자 갑자기 달아났습니다. 언덕으로 도망친 남성은 약 10분 동안 경찰과 추격전을 벌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만취 상태였고 마약 간이 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를 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